자, 요즘에 장하루 화제가 모카스의 레전드 패턴즈가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옛 태권도, 화려하고 박진감 있는 태권도인데요. 그 향수, 레트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희대와 용인대, 용인대와 경희대의 라이벌 대전.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희대를 다 졸업하고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용인대를 무찔러러 왔습니다. 경희대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의 전략. 에이스들끼리 격돌할 때 우리 에이스 장경국 선수로 특별히 영입을 했거든요. 누굽니까? 여기 1승을 거둬준다면 옛날에 경희대하고 용인대하고 붙으면은 상대적으로 우위가 누구였어요? 참고로 저는 현역 시절에 용인대 만나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자, 혹시 응원가 준비됐습니까? 없이 빼고 준비한 거야? 나는 그거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해병대 그때 승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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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용인대를 졸업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용인대 팀입니다. 용인대 화이팅! 한번 할게요. 용인대 화이팅! 혹시 뭐 응원가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같이 한번 크로스로 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팀의 최고, 역대 최고 전적 있는 선수 누구? 전적으로 한다면 어떤 전적이 어떤 거? 전적 목표 1진 경희대회 첫판에 쳤습니다. 혹시 전략이 있습니까? 경희대 선수들이 별로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뭘 긴장했어요? 네? 긴장했어요? 아니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너무 작아 승마를 경희대와 용인대 용인대와 경희대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훈도 즐겨찾는 무카스 여러분도 좋아요와 구독. 자, 오늘 이 숙명의 라이벌전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상임심판분들께서 기꺼이 이곳에 와주셨습니다. 상임심판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경기 앞서 기선제압용으로 이벤트 경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대표 선수 이상봉 선수. 이상봉 선수, 팔을 풀어뜨린 이상봉 선수. 이승규 선수. 자, 이승규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게 큰 거 없네. 자, 상대 팀 호구의 몸통의 득점을 2점을 먼저 낸 팀이 이기는 겁니다. 기선제압용이기 때문에. 저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또 나중에 한 번 더 뛰려면 체력을. 뛰어야 돼? 왜 또 뛰어? 왜 또 뛰어? 안녕하십니까. 경희대와 용인대, 용인대와 경희대 태권도 숙명의 라이벌 경기가 펼쳐진 경희대 태권도 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 도움을 주실 경희대학교 이승규 전 선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1일 해설을 맡게 된 이승규 사범입니다. 용인대학교 임철호 사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임철호 사범입니다. 조금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용인대학교 경희대, 경희대학교 용인대 굉장히 숙명의 라이벌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결과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경희대학교는 1번 경기는 장경국 선수. 자, 용인대학교 장장현 선수가 오늘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경국 선수는 원래 저희 나래차기 멤버는 아닌데 오늘 에이스로 좀 모셔왔죠 저희가. 장경국 선수 근데 나이가 어리네요. 29살 현재 북인천중학교 4호고를 나오고 현재 리라 아트고등학교 네. 코치를 예, 맡고 있는 현역 코치입니다. 용인대학교 장장현 선수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아, 엄청 훌륭합니다.
저번 주에 결혼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한층 멋진 발차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용인대학교가 장장현 선수 히든카드를 1번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나요? 일단 신체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깨비 발차기를 갖고 있고요. 긴 다리를 이용한 약간 늘어나는 발차기. 저희 에이스 장장현 선수를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경희대학교 장경국, 용인대학교 장장현 선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에는 엄영섭 심판께서 직접 봐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신체적으로는 장장현 선수가 좀 우세해 있고요. 네, 장장현 선수 먼저. 와! 네. 점 1점. 자, 정확하게. 오! 발차기. 네. 도깨비 발차기. 도깨비 발차기. 네. 변칙 발차기죠. 네. 장경국 선수가 지금 에이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초반이라서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 게임이 다가 아니라서 예. 버리는 겁니까? 아니. 한 게임이 다가 아니라서 뭐 예. 다음 판도 있고 하니까 뭐 이거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첫 경기를 지금 버리는 겁니까, 경희대? 아직은 안 버렸습니다. 네. 지금 많이 당황한 표정인데요. 네. 네, 지금 오! 네, 부심. 득점 아닌가요? 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와! 자, 처음 득점, 나래차기로 득점 인정됐습니다. 자, 2점 선취점, 장장현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자, 용인대가 오늘 내세운 장장현 선수 예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첫 경기 1승을 용인대가 차지해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장장현 선수, 장경국 선수 지금 은퇴한 선수 맞습니까? 아, 은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의 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마 장장현 선수 같은 오늘 경기력은 아마 오늘 실업팀에서 또 보고 또 스카웃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거 예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희대 측? 장경국 선수요? 장장현 선수. 장장현 선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 용인대학교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자, 2경기. 자, 경희대학교 한명우 선수, 용인대학교 이상봉 선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인가요? 헤드기어 사이즈 좀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웃겨서 못 하겠어요. 자, 2번 용인대학교 버리는 카드입니까? 아니면은 히든 카드입니까? 가져가는 카드입니다. 자, 이상봉 선수가 나래차기라면서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전에 항상 1시간씩 운동하고 출근하고 평소 때보다 운동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현역 시절에 저는 경량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수원 구은중학교와 부평기숙고를 나온 이상봉 선수, 그리고 자, 의왕부곡중과 효성고 경희대를 나온 한명우 선수. 네. 자, 한명우 선수 같은 경우는 키는 작지만 자, 짧은 돌려차기와 빗나가는 뒤차기가 주특기라고 하고요. 가장 만만한 선수로 이상봉 선수를 지목했는데 마침 만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경희대에서 지금 가장 만만한 상대를 뽑았는데 5명 다 이상봉 사범이고. 네. 자, 경희대학교 5명의 선수가 오늘 가장 만만한 상대팀 선수를 이상봉 선수를 지목한 가운데 오! 자, 여 육중한 몸으로 나래차기를 찾는데 네. 자, 홍 한명호 선수 몸통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아, 약간 1대1 같았는데 이거는. 자, 좀 더 가벼운 선수. 굉장히 이게 경기이기 때문에 은퇴를 이미 한 5년 이상 된 선수들이죠. 뭐 5년 정도 다 됐고 이상봉 선수는 10년이 넘었죠. 이상봉 선수는 제자리 앞발. 자, 정해진 시간 2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홍 한명우 선수가 몸통 1득점을 뽑았기 때문에 한명우 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갑니다. 한명우 선수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모두가 만나고 싶어했던 이상봉 선수와 대결하게 돼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자, 1승 1패가 되고 있습니다. 자, 3경기 경희대학교 이영모 그리고 용인대학교 김경재 선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과 사범의 대결이 또 예. 현역 지금 현재. 이영모 선수가 관장이고 네. 지금
김경재 사범님이 저 지금 도장의 사범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근데 김경재 선수 같은 경우 얼굴을 보니까 좀 용인대스럽지 않은 얼굴이라 그래야 되나? 용인대는 원래 비주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시죠? 이게 공정한 경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범님으로서는 관장님께 불만이 엄청 많을 거예요. 뒷발찍기 열려 있습니다. 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대결, 아 세기의 대결, 이런 대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르차기 경기 보면 이용모 선수가 맞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현역 시절에 굉장히 잘했던 선수 아닙니까? 아 이용모 저기 사범님은 경희대를 대표하는 플라이급 대표 선수였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 구운중학교 숙지고를 나왔고 현재 나래차기 팀 겨루기 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영모 형 제가 한번 이겼습니다. 아니 둘이 같은 체급이었어요? 네 같은 체급이었어요. 제한 시간 경기 제한 시간 2분 경기고요. 만약에 점수가 나지 않으면 자 홍 몸통 홍 몸통 1득점 나왔습니다. 자 나르차기 자체 이렇게 오 나르차기 자 주심 1대 1이 나왔습니다. 오 자 얼굴인데요. 아 오 얼굴을 공략했으나 지금 걸렸습니다. 자 상대 잡 네 경기 마쳤습니다. 관장님의 승리로 끝났네요. 아, 저 이렇게 하다가 샵 들어가나요? 아 그럽니까? 저 다음인데? 네 이영모 선수가 이겨서 경희대학교 2대1로 용인대를 앞서갑니다. 도와주신 분들 심판배정 대한태권도협회 장소협조 경기도태권도협회 용품협찬 대도무토 1부 끝!